안녕하세요. 윤수요가의 한입니다. 오늘은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허리골반 풀기 가져왔습니다. 허리골반을 서서 풀어볼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우선 양발을 어깨 넓이, 본인 어깨 끝선에 맞추어서 벌려줍니다. 엄지발가락 끝과 뒤꿈치 끝 나란하게 11자, 11자. 거의 대부분 발끝을 벌리고 쓰세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다리 안쪽에 힘이 안 실려서 무게중심을 바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끝 살짝 안으로 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손을 옆구리에 얹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허리골반이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확인해 볼 거예요. 우선 골반을 오른쪽으로 빼보고 왼쪽으로 빼보고 이때에도 통증이 있다면 천천히 부드럽게 조금씩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뭔가 리듬을 타기 수월해졌다, 편안해졌다 하면은 거기서 골반만 뺄 수 있도록 해볼까요? 너무 어려운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상체랑 같이 가다가 상체는 가만히 냅두고 골반만 움직이다가 아예 완전히 골반만 이렇게 하면 이제 춤추는 게 되지롱.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리듬을 타면서, 근데 여기서 무릎이 한쪽은 굽혀지고 한쪽은 반드시 펴져야 돼요. 그래야지 골반이 더 정확하게 쫙쫙 빠지면서 골반 속 근육이 넓혀지면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 부드러워졌어. 이거는 내 이제 순식간에 다 풀어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멈춰서 양손을 허리 뒤에 짚어가지고 허리골반 앞으로 누드르게 쭉 펴주세요. 근데 요게 요렇게 틀어지지 않게 정면 앞으로 딱 빼주시고 여기서 둥글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둥글게, 아주 둥글게 크게 반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둥글게 그려줬다. 근데 너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좀 덜 빼서 부드럽게 천천히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앞으로 둥글게 해줬어요. 그럼 이번에는 뒤로 넘겨가지고 뒤에서 둥글게 이렇게 한 20회 정도? 더 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돌아와서 한번 쉬어주고 눈 감고 허리 골반 처음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껴보세요. 목과 어깨 툭 끊어서 놔버리고 허리 속에 들어간 힘 풀어주고 풀어져가는 거 마음으로 잘 느껴줍니다. 좀 편안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껴보고 둘, 셋, 눈 떠주고 이제는 확실하게 이 허리골반 전체를 둥글게 돌려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돌리기가 아니에요. 골반 전체를 아주 둥글고 크게 돌려서 전체를 풀어줄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양손 허리 뒤에 짚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부드럽게 앞으로 쭉 내밀어줍니다. 정면 앞으로 내밀어줬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둥글게 오른쪽부터 둥글게 돌아갑니다. 옆으로 왔어요? 옆에서 한 번 더 밀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큰 원이 그려지게.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뒤로 밀면서 상체는 앞으로 골반은 뒤로 부드럽게 엉덩이가 뒤로 갔다 뒤에서 한 번 더 쭉 밀어주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밀면서 상체는 옆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왼쪽 골반이 완전히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쭉 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상체는 뒤로 골반은 앞으로 오 뚝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밀면서 앞으로 왔어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세 번 둥글고 크게 꼭지점마다 밀어주면서 세 번은 반드시 해야 돼. 세 번은 해야지 풀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세번다 했어요. 왼쪽으로 합니다. 둥글고 크게 밀어주고, 둥글고 크게 밀어주고, 둥글고 크게 밀어주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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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아, 새들이 아주 제 촬영을 축하해주고 있어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세 번을 맞췄습니다. 돌아와서 이왕. 눈 감고 허리 골반 풀어지는 거 느껴봅니다. 온몸을 뒤쪽 허공에 맡겨봅니다. 새새 셀 겁니다. 새새 세는 동안은 놓치지 않고 마음으로 잘 느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은 떠주시고. 잘 쉬셨나요? 역시 허리 골반 가벼워지셨죠? 이거는 일상에서 뭐 화장실 가셔서 하셔도 되고 누가 보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일상에서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바이바이. 구독 안 해주면 삐질 거야. 좋아요 안 해주면 화낼 거야. 장난이야.